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다육의 생명력들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육의 생명력처럼 아주 쭉쭉 늘어나고 뻗어가는 2023년 되시길 바랄게요. 이 햇살이 너무 밝아서 2023년도 너무나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이 청담다육님께서 보내주신 이 호피 에버니 금입니다. 이 아이가 막 분질을 하네요. 신기해요. 옆에서 여기 원래 하나였는데 분질을 하고요. 이쪽에도 지금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좋은 징조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자구도 바글바글하니 예쁜 당인.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하나씩 잘라서 꽂아놓은 요 화제들도 하나도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베란다 안에 두지 않고 시래기 위에 제가 이렇게 아이스박스 거꾸로 뒤집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햇살이 좋아서 아이스박스 뚜껑 열어뒀습니다. 햇살 너무 좋아서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겠죠.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속에 뽁뽁이랑 뽁뽁이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어서 거꾸로 아이스박스 뚜껑을 닫아두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생명력처럼 우리도 이렇게 올해 또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이 아이는 창무지금입니다. 이 아이 마지막 제품이고요. 너무 생생해요. 봄처럼 성장하는 애들처럼 싱그럽죠. 그럼 우리 미니벨 햇빛 좀 보라고 특별히 바깥으로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햇살 받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보세요. 슈퍼오션 너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제이드스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 홍조 좀 보여드릴까요? 홍조. 터질 것 같죠? 이 아이는 콜로라타입니다. 색감이 너무 달달합니다. 이 아이 골든벨이고요. 제가 참 하트를 많이 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영양분으로 저의 눈길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고 있는 구름이네 다육이들입니다. 이것도 수연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쵸? 너무 예쁘죠? 호랑나비 다육 언니, 올해도 예쁜 인연으로 살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요 보세요. 예쁘죠? 카시오 적금이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지 않아도 요 모습 요 자체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너무 예쁘죠? 요즘 좀 빵빵해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인금, 애기 잘 키우고 있는 당인금입니다. 늘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새해에는 좋은 일이 이렇게 다육이의 자구들처럼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금,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짜부러졌던 얼굴도 많이 펴졌죠?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볼 때마다 웃고 지냅니다. 홍별이고요. 홍별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서 여름에 제가 화상 입혀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원앙새입니다. 엉덩이에 깔린 자구가 애처롭네요. 안쓰럽고. 보이시나요? 이 자구가. 이거 어떡할까요?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여전히 화사하게 꼽혀지는 폐화선입니다. 아, 완두콩입니다. 파랑새 삼총사. 이제 분홍새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진짜 올겨울에는 너무 햇빛이 부족했어요. 이제 햇살이 이렇게 반짝반짝 놔주면 이 아이들도 색감 더 예뻐질 것 같죠? 아, 커플 마리아 금이라고. 다와라 다육농장님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아인데요. 이제 자리 잡고, 이끝 색깔 나는 거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다와라 사장님, 올해도 건승하세요. 요 사랑스러운 멀게인 금무지 좀 보세요. 아, 애긴데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 작아도, 묵은 아이랍니다. 그래서,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구미인 금입니다. 얼굴이 빵빵하죠? 제가 잘못해서 여기 하나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렸는데 여기 지금 여기 꽂아놨는데 아마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고를 잘 칩니다. 아, 전번에 제가 살구미인을 또 요런 묵둥이를 2개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떨어뜨려서 완전히 화분을 박살냈었죠. 야생 마리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야생 마리아. 아, 제 마음을 사로잡는 야생적인 정말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머큐리라는 아이입니다.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창들을 키워보는데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기 홍등도, 여기 이 꽃이 좀 보세요. 아, 이런 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달달한 콜로라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 삼두인데 뒤에 얼굴이 안 보이죠? 아, 그리고 블루 드래곤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아이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쁘죠? 방울봉당도 너무 예쁘게 겨울 잘 지내고 있고요. 창가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우주목 금입니다. 우주목 금. 제가 한번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침대를 해놨는데 그럭저럭 지금 잘 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꽃 같은 이런 홍공작도 예뻐요. 아, 제 눈에 예쁘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마왕도 예쁘고요. 이렇게 또 햇살 받으면 빛나는 우리 도도손. 여기 옆에 수정. 그뒤 삼총사, 지금 메튜사, 이렇게 삼총사, 하월시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요 다육이들처럼 올해 한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다음 건강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모든 일 아니겠어요? 올한 해도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빛나는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